며칠 동안 해피가 많이 와가지고 피가 컸습니다. 생장 40여 명이 났고 정말 참 저희 같은 경우 바깥에서 많은 피해가 나겠지만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정성 마음 답답한 마음 그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기상은 특기가 아니라 이제 노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대기에 훨씬 많아지면서 엄청난 비를 몰고 또 어제 어디 TV를 봤더니 뭐 대기에 가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이 상단 그 알리백까지 투자해보고 시작합니다. 정말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단 협약식의 의미입니다. 저는 일석삼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제가 분명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상단에 대한 우리들의 얘기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상단 알리백뿐 아니라 우리가 기업 알리백 또 민간 도민 알리백 공공 알리백까지 해서 매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고 좋은 이분에 있어서 본인과 함께 가장 손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 특히 평택시는 경기도 산업단지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평택의 항구가 있고 또 주변의 발전소 등 이 탄소 배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시각상황도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지금까지 수소산업을 지구별 육성을 해오고 또 탄소절감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왔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가장 절박한 것 중에 하나이고 이 분야에 저희 시에서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산업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데 검토하던 중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준비를 친밀하게 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경기도님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시는 이 문제가 사회 관련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기 업계 대표님도 많이 오셨고 또 에너지 관계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평택시에 이런 어려운 입장들을 잘 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평택시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돼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간 EU 탄소목적 조정제도 및 ESG 경영 확대는 글로벌 규제 강화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요구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하는 글로벌 대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참여 기업들이 강력한 의지와 창의적 접근으로 새로운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나아가 산단 재생에너지 사업이 국내로 널리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와 참여 기업이 함께하는 산업단지 아리백 사업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국내외 산업단지 탈탄소 전환이 성공 사례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지 않나 했는데 그간 저희 에너지 전환 국가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명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셨고 지사님께서 두 번 참석하셔서 오늘 이 협약식의 성사자가 시작합니다. 뭐 없는 지금 뭐 시도가 없습니다만 정말 구체적이고 진정성을 갖고 오늘 산업단지 아리백을 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아리백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안 주가 정도 중에서 막아가는 중립안인데 저희는 IBK은행에서 주거행 기업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처음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 그 기업을 아까 얘기했던 OTS에서 좋은 것들은 저희가 그 제안이나 그런 것들이 기업 숫자, R&D 우리나라 3배 이상의 경기도에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 아리백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거나 하는 것도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또 하나는 옛날의 전원을 보면 글쩌명이고 대규모였고 통제가
하나 늘어났어요. 화력발전소 언제는 사실 안 했지만 화력발전소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통제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 기업들을 뭐 믿고 이렇게 좀 같이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 관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실패 사례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주신 내용들을 다 깊이 새겨가지고 완벽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한다고 할 테니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기업 유치 문제라든지 또 필요하면 제가 인센티브 어떻게 하면 좀 아이디어 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협약서 서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